여기 광명역 중심으로 여기 엄청나게 비싸고 좋아지는 핫플레이스 맞죠? 여기 좀 비싸요. 얼마나 비싼지 한번 잠깐 볼까요? 봐봐요. 30평대가 12억이나 해. 미쳤죠? 미쳤어요. 3천 거의 250만원 평당가. 이거는 라운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3,500이 나오는 겁니다. 3,500. 굉장히 싼 건 아니에요. 비싸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해모르 아파트 여기 광명 사거리역 이쪽 끄트머리에 있죠. 여기가 나름 역에서는 좀 멀지만 나름 엄청나게 대규모 대단지로서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몰려 있어서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한번 나온 평당가 한번 가격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반 평당가 2,750 플러스 이렇게 다 계산 한번 해보면요, 이 부동산 천재만이 할 수 있는 100년에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 부동산 나온의 천재 이 나온 평당가 이 공식을 대입을 하면 세대수가 이제 1267세대죠 네. 그리고 이 연식도 좀 2015년식 그리고 이렇게 주변의 인프라, 학군, 상권, 위치 다 고려하면 3500 나왔습니다. 광명 해머로 2연 아파트 3500. 저는 이렇게 뭐 좋은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3500. 왜냐면 봐봐요, 거의 6억 8천이죠. 포레나 아파트, 포레나 아파트가 훨씬 괜찮아. 저거 살 바에는 포레나 아파트를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가, 봐봐. 광명 아파트, 그 해머로 아파트 살 바에는 아까 6억 8천, 1억 더 쓰란 말이지. 1억 더 쓰고 위치가 훨씬 더 좋아. 그죠? 역에서 훨씬 가깝잖아. 역세권, 이거는 거의 역세권에 주네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거는 거의 한 20분 가까이 걸린다고. 오케이? 한 20분. 그러면은 역에서 가까우면 훨씬 그 지역에서 그 역사에서 가장 더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또 신축이잖아. 23년도. 그러니까 이게 1억 주고 더 훨씬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평당가도 훨씬 그런 조건부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네. 더 낫네. 이거보다 더 낫다고. 광명 해머름 아파트보다. 오케이? 그럼 푸르지오 포레나 아파트는요, 110동. MSJ님 교육받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올바른 정신이에요. 아우 좋게, 아우 좋아요. 근데 이제 7기 지금 6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7기는 근데 언제 할지 몰라. 언제 할지 몰라. 좋게 대기하셔야 돼요. 그냥 무한 대기하셔야 돼요. 근데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또 빨리 할 수도 있어. 언제? 한 설날 끝나고. 그리고 광명 포레나 이거 얼마야? 이거 뭐 이거 한 이거 하면은 이거 한 3,300 나오네. 예, 포레나 아파트 3,300. 이거 3,500. 200만 원이나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게 200만 원 더 비싸다고. 오케이? 그럼 평당 200이면 5,000만 원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25평 기준 200만 원이니까. 오케이, 파리?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역에서 해머로 사지 마. 산다고 하더라도 6억 8천에 사지 말고 얼마에 사야 된다? 5천만 원이 더 비싸니까 6억 3천. 최소 6억 3천. 그러면 한 저는 딱 봤을 때 한 5억 이 후반대에 사면 좋을 것 같아. 5억 8, 9천. 그리고 나는 그러면 광명에 난 구축을 사고 싶다. 중앙 하이츠 1차 아파트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거 이 아파트도 괜찮아요. 오, 3억 8천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리모델링 사업하는 그 단지 아파트인데요.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초기 단계인데 나중에 사업성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뭐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 그래서 나중에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요, 뭐 지금 뭐 사업 타산이 안 맞더라도 리모델링 사업 하더라도 많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 3억 한 6, 7천에 사면 좋아요. 저 여기 부동산 여기 갖고 있어요. 여기가 봉천 14구역. 오케이? 오케이, 파니? 이게 얼마냐고? 제 거 왜 말하냐고요? 뭐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아파트 말고 여긴 재개발되는 지역이에요. 재개발. 너무 좋지. 봐봐, 숭실대 있고요. 가깝죠. 그리고 여기만 여기 몇 개 지역만 이렇게 텅텅 비어 있죠. 아파트가 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재건축 재개발되면 너무나 좋겠죠. 여기 제가 단독주택 뭐 빌라 뭐 다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빌라는 지금 얼마 하는지 한번 볼까? 빌라. 여기가 봉천 14구역. 오케이? 동의율 지금 좋아졌어요. 아주.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 재개발이 빨리 될까 봐.
저 재개발도 빨리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네. 그냥 천천히 됐으면 좋겠어. 왜 그 옛날 그 감성을 유지하고 기본 땅값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굳이 저는 이렇게 급할 게 없거든요. 돈만 많이 들어가요. 뭐 분담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 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짜리 갖고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한번. 저 요즘에 얼마 하는지. 빌라. 뭐야? 8억밖에 안 하네? 네, 제 8억. 네. 이거 얼마에 샀냐고요? 1억 7천. 2천 갭. 전세 1억 5천. 2천 갭으로 지금 이제 8억밖에 안 됐네. 10억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단독주택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평당 거의 얼마 하는지 볼게요. 2,500. 내 거보다 안 좋은데? 내 거는 여기 완전 그 엄청 좋은 데 있어요. 입지. 이 14구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요. 보통 얼마 하는지 볼게요. 2,500? 2,600? 2,700? 제 건 한 2,700에서 비싸면 한 3,000까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700. 그럼 중간에서 이 중간 가격 2,750. 제 평수가 거의 한 55평이니까 2,750. 와, 15억밖에 안 하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한 20억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단독주택이 생각보다 아닌데 더 왜 이렇게 싸지? 좀 떨어졌나 봐. 제가 안 본 사이에. 아니면은 여기가 너무 좀 안 좋은 거 제가 클릭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제 건 이거보다 더 좋아요. 평수도 더 좋고 이거 조금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잖아요. 어쨌든 한 15억에서 한 20억 사이 정도. 그다음 빌라는 한 8억 정도. 오케이. 예, 그러면은 그래서 재개발되면 저 분담금 엄청 두들겨 맞기 때문에 천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우님, 라오님처럼 2천 정도 소액 갭 투자. 서울은 못하지. 어렵지. 서울에 3,500갭으로 최근에 이렇게 투자해드렸던 분이 있다. 여기 기름역에 있는 이 아파트. 어디야? 여기 서라벌 아파트라고, 서라벌. 여기, 오케이? 다 알려준다, 다 알려줘. 그죠? 이거 다 알려줘도 되나? 이거 산 거예요. 전세 1억 8천, 3,500개. 오케이, 파리? 너무 거의 안 올랐죠? 이렇게, 봐봐. 20년도 가격에서 이렇게 안 올랐어. 그래서 여기는 거의 3억 정도 하는 현재 가치 3억인데 2억 1,500에 샀다고. 나중에 이거는 한번 상승장 타면 4억 이상 그냥 오케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 대박 났죠. 우리 제자 중에 수강생 중에 한 분 계시죠. 2기 수강생 기름역 초역세권. 걸어서 뛰면은 한 2분? 이 앞에 초등학교? 너무 좋다. 그리고 주변은 다 대단지에 평수가 다 큰 것만 있어요. 이것만 소형 평수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기가 소형 평수 인기가 짱이지. 그리고 요 주변에 대학교 들이 엄청 많아요. 오케이? 봐봐, 고려대학교. 여러분들 고려대 공부 열심히 하면 다 고려대 갈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공부 고등학교 때 몇 등 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그 비밀인데. 58등. 예, 우리 수강생분들만 아는 비밀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꼴찌 뒤에서 1등. 저는 1등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리고 아까 그 관악 현대 뭐 드림 아파트 뭐 어디 왔어요? 비슷하네. 가격이 다 6억대. 아까 그건 뽀레나는 7억대. 다 6억 7억 이 정도 하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동아파트는 투룸이야. 투룸. 그죠? 이 동아파트랑 현대아파트 원래 여러분들 이 부동산 투자 갭투자가 막 부동산 활기를 띄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갭투자가 왕성하게 막 그 달려드는 데가 어디예요? 이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동아 이 드림 아파트예요. 왜? 만만하니까. 오케이? 만만하잖아.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7억짜리가 좀 만만한 거예요. 살기 좋고. 오케이? 뭐 이 관악 드림 타운 아파트는요. 초 울트라급이야. 3,000세대가 넘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간 좀 대규모 대단지 중에서 약간 좀 파워가 센 거. 3,000세대.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5,000세대 이상. 5,000세대 이상은 거의 뭐 도심이야.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일반 평당가 2,800, 7억부터 시작할게요. 2,800 이제 딱 더해가지고, 라운 평당가 여러가지 변수를 더해서, 딱 계산하면, 얼마냐? 와우. 이거는 3,700. 그러면 성현 동아아파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6억 7,500, 2,600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2,600. 이것도 3,600이네? 드림타운 아파트도 3,600이었네요, 여러분들? 3,700, 3,600. 현대아파트. 이건 3,900. 거의 4,000 가까이에요. 6억 7,000, 3,900. 3호아파트.
뚜루뚜루뚜뚜 참 이거는 일반 평당가 2,500, 라운 평당가 3,700. 3,700. 오케이, 부활이 3,700. 3,700, 3,900. 가봐요. 이거 현대 아파트 6억 7천 좀 뭔가 싸 보이지. 싼 게 아니었어. 3,900. 가장 비싸다니까. 그죠? 그리고 3,900, 3,700, 3,600, 3,700.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신축급들 한번 주변에 아파트 한번 볼게요. 아니면 신축 말고 그 주변에 구축 아파트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을 상도 쪽은 조금 비싸. 상도. 나름 상도야. 응? 이거는 이제 봉천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약간 더 비싸. 아, 비싸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비싸다고? 응.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좀 많이 비싸네. 아, 많이 비싸. 아, 오케이, 바래. 상도와 봉천동의 차이는 같은 역을 써도 그렇게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 이 상도 아파트 사지 마. 비싸. 봉천동, 이 드림 아파트랑 동아, 현대, 이 3인방, 얘네들이 3인방이거든. 4인방 살라고 했던 걸 이 상도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심하네, 이거. 봐봐요. 얼마 차이 나느냐. 5천이야, 5천. 5천? 아까 3,500, 아니, 3,600, 700, 900. 이렇게, 오케이? 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건 뭐 비교 대상지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럼 거의 최소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1,000만 원. 1,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 나는 겁니다, 차이. 응? 이것도 한번 볼게요. 와, 1,000만 원 맞아. 1,000만 원 맞아. 저는 이쪽 지역 아파트도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아, 푸르지오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푸르지오 아파트. 7억 5천. 9천. 이것도 거의 3,900. 예. 푸르지오 아파트. 이 거래가 나름 잘 되고 있죠? 왜? 나름 여기가 봉천동이요. 입지가 진짜로 너무나 좋아요. 왜? 봐봐, 살기 좋잖아요. 봐봐. 아래쪽 2호선 깔려있죠? 서울대 입구. 위에는 7호선, 숭실대 입구 깔려있죠? 그럼 뭐예요? 바로 이 오른쪽은 강남권이야. 강남권에 출퇴근이 가능한 것은 몇 호선이 있어요, 보통? 맞아요. 7호선, 2호선이 있잖아. 둘 다 여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잖아요. 여기 강남권,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진짜 엄청나게 입지가 원래 사실 진짜 좋은데요. 근데 워낙 봉천동 이미지가 저 낙후된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도 올라갈 곳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고바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빌라촌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완전한 뭔가 재개발 신축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더 개발이 되면 될수록 여기는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좀 좋다. 응? 그래서 여기도 저는 투자 해모르 말고 포레나 살 거 아니면 여기 드림 아니면 현대 뭐 동아 아파트. 현대는 좀 비싸니까 뭐 동아나 뭐 드림 중에 하나 사요. 아니면 싸게 나오는 거, 금매 나오는 거. 오케이?